우리 어른님들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임주호 씨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른님들의 이런 이야기에 임주호 씨가 한 말씀 화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좀 시간이 안 나고 제가 사실은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 못 자고 생활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잠수를 가져주시는 것에 많이 놀랐고 또 살면서 뵙지 못하는 분들일 텐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잘 받고 나와주신 솔직히 와주신 것 자체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한 가지 좀 이따가 이제 비공개로 전화할 텐데요. 원래 일주일 전에 지난주 월요일날 저녁에 윤주호 씨가 출판기념회가 예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하루 전날 행사가 취소가 되어서 굉장히 낙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이 시민의 힘으로 북 콘서트를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 일요일 날 4시에 국회에서 13번째 정인 윤지호의 북 콘서트가 개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들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